고 송지선 아나운서는 생전 자신의 심경을 미니홈피와 트위터에 남겼다가 계속되는 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죠. 고 송지선 아나운서의 미니홈피 글 논란 취재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투신 자살한 고 송지선 아나운서의 미니홈피에 올라온 장문의 글. 이 글로 인해 그녀는 논란의 중심에 서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미니홈피의 글에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고 소망했던 이 일을 그만둘 각오로 이 글을 씁니다.로 시작해 제가 너무 예뻐하는 동생이었고 말 많은 동네에서 갖가지 루머에 겁먹었던 제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기에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제 우울증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고 소중한 제 방송에까지 영향을 미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라며 임태훈 선수와 있었던 일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살아생전 그녀는 자신의 미니홈피가 해킹된 것이고 본인은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결백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살 후 발견된 경위서에도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글을 쓴 것일까요?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스타뉴스는 지난 27일 그녀의 사무재에 맞춰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고인이 미니홈피 글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았을까 싶어 가족들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지금은 무슨 말이든 안 하고 싶은 게 억울하다는 것밖에 안 아직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가족에게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미니홈피 글 이후 계속되는 비난에 고 송지선 아나운서는 트위터에 자살 암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올린 것이라고 해이 일은 해프닝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녀는 투신 자살에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마지막 발견된 경위서에는 트위터 한자 한자가 기자들의 먹잇감이 될줄 몰랐다며 당시 고인의 심경을 대변해주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되지만 그만큼 공격성도 큰 SNS. 고 송지선 아나운서의 죽음도 SNS에 폐해로 일어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SNS 서비스 자체는 그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의 공간으로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남한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도 노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연예인들이 자기 사생활을 얘기하면서 뭐, 죽음에 대한 예고, 자살에 대한 예고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공유하다 보니, 또 거기에 반대되는 입장인 다수한테는 또 공격을 나름대로 받거든요.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할 점은 소통의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되, 스스로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느 정도는 수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 송지선 아나운서가 소통의 장으로 선택했지만 결국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셜 네트워크 속 악플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